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나 이것만 들어주면 돼. 땡큐. 야, 네이버 구독. 네. 나는 스캔 하나 사줘. 딴 거 없어. 자, 여러분 이동합니다. 자, 우리 여기 여기 3저씨, 여기 2저씨 기억하세요. 여기 아마다님, 여기 김트리님. 이제 아마다님도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방송에 한번 노출을 시키겠어요. 어쩔 수 없어. 컴퓨터 사야 돼 이제. 와, 여러분 핫합니다. 금요일 밤 아주 핫해요. 자, 이동 중. 이동 중이고요. 어디 앉을까? 우리 맨날 가는 그 아파트 벤치로 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다님 자주 보세요. 아, 네. 아. 자주 뵙겠습니다. 와, 근데 12시가 넘었는데도 저희와 함께 불금을 보내주시는군요. 3절씩, 네. 나 진짜 식혜만 하나 사줘. 아, 네. 제가 사서 갈게요. 자, 아마다님이 식혜 사서 올 거예요. 자. 이게 편의점 방송인가요? 편의점 방송! 진짜 본격 편의점 방송은 저 때야지. 아, 이거 와이파이 때문에. 다시. 자. 진짜 웃겨. 이거 삼저씨라는 채널을 거의 새로 만드실 기세. 진짜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여기가 조금 시끌벅적해서 여기 있는 놀이터에서 삼저씨와 본격 소통방송, 야외방송.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야. 아, 이게 와이파이 때문에 잠깐 끊겼어.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야외방송을 해도 이렇게 좀 느낌이 있네. 그쵸? 진짜 아파트는 깜깜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아주 깜깜해요. 본격 놀이터 방송. 이게 그거네 완전이지. 이게 공포 방송이야. 이게 공포 방송이야. 봐, 김트리 공포 방송. 야, 여기서 해봐. 갑자기 내 목이 확 돌아가고 봐. 이게 공포 방송이네. 공포 방송이요. 자, 여러분 이제 자. 여러분 이거 공포 방송. 이거 공포 체험인데 거의. 이게 그치. 네, 공포 체험인데. 아무도 없는 놀이터. 아, 근데 이 날씨가 좋으니까 여러분. 이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좀 뭐 야외에서 뭐 이렇게 해도 방송을 해도 방송 할 맛이 나네요. 조명이 있는 곳으로 가서 김트리님 담력 훈련. 제 김트리님 여기 담력 훈련 중입니다. 아, 담력 훈련이에요? 자, 오늘은 삼저씨 콘텐츠의 시초인가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우리 아마다님과 우리 김트리님과 그리고 이렇게 합의화해서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저씨 콘텐츠도 이렇게 좀 자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 화려한 조명이 감싸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다. 자,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여기인데? 아, 저기 아이들이 있으니 저쪽으로. 저기 가면 되겠다, 저기. 그러네, 저기 하긴 해. 아, 아이들 욕을 하네요. 이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건전한 방송인데. 아마나님은 유튜브는 안 하시고 아마 저희 유튜브에 자주 출연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삼저씨 콘텐츠 아까 진짜 카트하다가 내가 그냥 툭 던져서 나오는 거. 그냥 딱 그런 건데 어쩌다가 콘텐츠로 걸렸네. 자, 여러분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 놨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놓을 데가 없네. 이거를 내 손에 좀 잘 걸어 놓으면 또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셀카봉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녀야겠다. 아마다님도 유튜브 하면 잘할 것 같다. 아마다님이 지금 식혜 사러 왔어요. 식혜. 저랑 김트리님은 술 안 먹거든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음료로 대신합니다. 자. 와,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6명 계속 봐주는 거야. 안 자고 12시 반이 넘었는데. 와, 대단하시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셋이셔서 하빈님의 텐션이 더 좋아지셨네요. 근데 오디오가 나만 채우지 않아도 되니까. 하빈님이 강아지 키우면 재밌을 것 같아요. 김트리님 고양이 키우니까. 하빈님은 강아지를 키우고 김트리님은 고양이를 키우고.
강아지 좋아하긴 하는데 키울 자신은 없네. 삼자씨 덕분에 졸리지가 않아요. 성공했네. 그러네. 삼자씨 성공했네. 아, 프리덤 계정 게임 중이라 부캐 임펄스. 아, 이게 계정을 두 개 쓰는구나. 맞아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우리랑 불금 보내는 거죠. 여기는 지금 날씨도 아주 선선하고 좋아요. 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날씨가. 아, 날씨가 진짜 좋아. 좋다, 근데 오늘. 지금 별로 근데 좀 별로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아니요. 오늘은 뭔가 집에 조금 들어가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맞아요. 별로 피곤하지 마. 근데 우리 아마다니 여기를 모르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전화 한번 해줘요. 전화 한번. 자. 전화 왔네 그랬잖아. 아, 전화 왔어? 우리 딴 데로 왔어. 저희 맨날 가던 놀이터에서 그 왼쪽에 보면 그 뭐냐 놀이터 하나 더 있잖아요. 스타벅스 나가는 그 스타벅스 쪽. 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재밌어요? 그 원래 우리 놀이터 가던 데 있죠.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할 것도 많아지고 왼쪽으로 꺾어갖고 나오면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 하나 더 있어요 놀이터가. 저기 있다. 우리 내일 모레 저 편의점 방송해야 되는데 난 내일 모레 편의점 방송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편의점 방송에서 저번에 내가 폭풍이랑 저 약속을 했었는데 그거 지켜야지. 폭풍이랑 내가 사실 비빔면 먹고 하기로 했는데 비빔면이요? 그래도 먹어야지. 아, 장. 자, 우리 아마다님 식혜 사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식혜 받았고요. 편의점 방송은 일요일날 우리 한 7시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마다님 왔어요. 네. 삼저씨 30회 방송이고요. PPL 아닙니다. PPL 아닙니다. 와. 하민이 저 다음 주까지 멤버십 가입할게요. 초록색 말고 더 높은 회원용 배지로. 아, 이게 배지가 조금 상징성이 좀 있구나. 자, 우리 김트림이도 오늘 그 하나 했거든요. 멤버십 가입하고 멤버십 가입 했어요. 배지 하나 얻었습니다. 아, 이 댓글 또 써드려야 이번에도 되네. 후원으로 구매하나요? 후원이 안 들어오면 뭐 사비 터는 거지 뭐.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마다님 식혜 광고 찍으신 것 같아요. 아, 저 들어오면 감사하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마다님이 카트를 나만큼 못해서 아, 오늘 좀 재밌었습니다. 네. 카트를 저만큼 못해요. 저. 아,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카트 방송 주기적으로 해야지. 삼자씨 카트 방송. 여러분 삼자씨에게 도전할 게임 여러분들도 같이 할 거니까. 네. 아, 배지가 이렇게 하면 보이나? 여기 보여요, 이렇게. 배지 달렸잖아. 아, 배지 달렸구나. 배지 달렸어요, 초록색. 아, 이거, 아, 내가 지금, 나는 방송이니까. 방송은 안 보이는구나. 아, 이거는 휴대폰 방송이니까 이게 안 보이나 보네. 초록별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잘 만드셨어요, 하빈님이. 자, 여러분, 육별 가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세 명이거든요. 누가 제일 형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자, 지금 딱 얼굴을 보시고. 얼굴 봐야 돼. 자, 얼굴을 딱 보시고. 마스크를 반만 가립니다. 과연 누가 가장 형 같은지. 김트리님이. 김트리님. 아, 나라고? 아, 너네. 아, 내가 봤을 때. 아, 어쩌다 코비백. 자, 내가 봤을 때는 그거야. 아, 뭐, 하빈님이래. 내가 왜 형이야? 내가 제일 어려 보이지. 맨 아, 오른쪽이요. 네. 우리 아마다님 자 노안 각이고요. 루치님 죄송하지만 김트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자 김트리님 자 김트리님이 왜 아 거의 뭐 대부분 루베 들어왔다. 루 자 루베님 안녕하세요. 아 좋은 뜻으로 형 같다는 거네. 아 그래, 좋은 뜻으로 좋게 생각하자. 좋은 뜻으로. 아 감사합니다. 그럼요. 3대장 느낌이래. 3대장 저거는 어때? 그 뭐야 우리 삼자씨 동물원에 가자 딱 이런 느낌 딱. 삼자씨가 가야지 재밌지. 아, 여자친구들이랑 가야지 재미없잖아. 삼자씨가 가야지. 삼자씨가 재밌지. 자 여러분 누가 가장 형인지
그죠. 이제 회사 동료겠죠. 다 그죠. 회사 동료인데 누가 제일 나이 많은지 자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지 자 아마다님이 막내시고 하빈님이 두 번째 김트리님이 첫 번째 자 김트리님 노안 각이고요. 속상하다. 와 뭐 말을 이렇게 하빈님이 제일 늙어 보인다는 게 무슨 말을 그렇게 내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제일 얼굴이 커서 그렇지. 아 유은이님 아 말 공격적으로 하시네. 자 여러분 이러면 이제 진짜 정답 발표. 자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과연 누가 과연 제일 여기서 나이가 많은가? 야 홍파리님. 아 솔직히 말해서 1번 하빈이, 2번 김투희씨, 3번 아마다니. 아 내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여? 아니야 루치 김투희는 동안이래. 20대 중반 같아 보인대잖아. 그래 루치야 내가 너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인정. 그걸 봐 인정. 우리 급조도 인정하잖아. 야 근데 사실은 우리 08이님이 맞아. 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이 김투희님 그 다음이 아마다님. 아마다님 막내지. 정확히 맞추셨어요 08이님. 아주 정확합니다. 가운데를 가리키고 있네요. 가운데를. 왜? 아니야. 아니야. 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진짜 웃겨. 여러분 어떠시나요? 항상 게임하다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일상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우리 오늘의 일상은 딱 그거였거든요. 오늘은 김트리님이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인데 김트리님이 끝나고 다 같이 좀 기다렸다가 같이 카트 방송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학원에다가 자리 한 자리 세팅해가지고 오늘 실방을 킨 거예요. 그래서 실방 끝나서 여러분들이 같이 게임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게임하고 그러고 나서 아 집 마음에 억울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치킨 먹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지. 지금 시간은 12시 40분. 일상 콘텐츠 너무 좋네요. 이것도 재밌어요. 자주 해주세요. 그러네. 지금 많은 지금 사실은 시간이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12시 40분인데 12분이 보고 계세요 지금. 와, 이 늦은 시간에 대단하다. 어쩌다가 3절씨 콘텐츠 탄생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되게 어쩌다가 걸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아까 내가 카트하다가 우연히 뱉은 말이 이게 또 상징성을 갖게 됐네. 시작은 마트라이더. 그지. 마트라이더에서 마트라이더 3절씨 저도 치킨 먹고 싶다. 여러분 이거 야식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야식은 조금 멀리 해야 합니다.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속상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김트리님 많이 힘든데 우리 김트리 TV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김트리 TV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 주민 많이 눌러주세요. 아니 아 진짜 웃겨. 스트레스성 폭식. 그래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힘든 김트리님을 위로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내가 저번 주에 악플 먹을 기분이랑 비슷할 거야. 김트리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김트리님, 제가 구독 눌렀어요. 기분이 풀어지면 좋겠네요. 아까 우리 치킨 먹을 때보다 이제 말하는 게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그래도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오시네. 아 아마다니 오디오 많이 비네요. 네. 아빠야 지금. 아, 아마다니 오디오 많이 비네. 배가 불러가지고 말이 안 나와.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다들 김트리님의 영상도 많이 기대하고 있네. 내일 행복할 때니 행복하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럴 거예요.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행복합니다. 아, 난 식혜 먹지 못했어. 드세요. 저는 안 먹었어요. 드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 이제 김태리님한테 카메라 줍니다. 아유. 이야. 주세요. 자, 하빈님께 악플 단 사람 만나서 꼭 만나서 욕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궁금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악플 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안 돼요.
아, 또다시 네. 시작된 김트림님 방송의 게스트 하비님. 아, 가끔은 나도 게스트를 해야지. 아, 나윤건님 안녕하세요. 아, 윤건님 아까 게임 같이 하미, 하셨구나. 그죠? 윤건님. 하미선을 윤건. 그리고 아, 파리 네. 나온다. 우리 아마다님도 나와야 되니까. 네. 아마다님 나와야지. 네. 아, 우리 아마다님 과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 아마다님 오디오 많이 비네. 아, 제가 자막을 읽고 싶은데 자막이 안 보여가지고. 삼자씨 컨텐츠 장점, 오디오가 절대 안 비네요. 그렇지, 오디오 절대 안 비지. 제가 뚝배기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살짝 보였다 사라지신 여기, 아마다님. 여기 켈 우리 여기 폭풍님인데 지금 그 채팅 매니저예요. 아~ 그래서 이거 PC에서 보면 여기에 스패너가 달려 있어. 아, 아 여기 있네 스패너가. 네, 스패너 달려 있지. 네. 다들 이렇게 마크가 있어. 그리고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마크 있고. 자. 아마다님 인터뷰 좀 해야겠네. 아마다님 오디오 많이 비네. 네,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배가 부르면 오디오가 비네. 저 지금 식혜도 못 먹고 있어요. PPL 찍어야 되는데. 아, 벌써 PPL을 노리시나요? 아, 예. 노려야죠. 뭐, 야, 헛소리고. 식혜 먹고 싶은데 지금 배가 불러서 못 먹고 있어요. 아,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야외 실방 하는 거 마트 실방 이후엔 처음이거든. 진짜 완전히 밖에서 하는 실방은 처음인데. 네. 와, 그래도 이 시간에 12명이 계속 봐줄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되게 재밌게 봐주고 있다는 거네. 아까 치킨집 너무 시끄러웠어. 맞아. 뭔 말 하는지 어떻게 들려, 얘네들이 그냥. 치킨 먹고 막 떠드는 것밖에.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근데 저녁엔 좀 선선해서 밖에서 야방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야방도 자주 해야지. 괜찮다. 지금 딱 하기 좋은 시즌. 아마다님 한 바퀴 도시고 와야겠어요. 어딜요? 어딜 돌고 와야 돼. 안 돼. 지금 한 바퀴 돌았다가는. 아, 배부르다 그래서? 사라져서 안 돌아와, 아, 이제. 네, 저는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 사라져. 내가 돼요. 여기 있으니까 좀 되게 게스트 느낌이구나. 게스트라니까. 좀 진짜 게스트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라니까. 이건 게스트 느낌이네. 자, 몸은 길게 왔어. 아, 앞으로는 한 명이지만, 하비 가족은 천 명이에요. 그치, 아,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이지, 다. 야, 윤건님 감동이네. 이게 사람들이 가끔 이제, 저는 회사원이잖아요. 우리 회사원인데, 내가 작년에 유튜브 한 200명일 때, 그 내가 유튜브 200명일 때 우리 김트님이 입사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긴가민가 했겠지. 아, 유튜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올해부터 막 급물살 타니까 이제 김트님도 사실 되게 많이 놀랐는데. 김트리님이 근데 요즘 바빠갖고 유튜브 좀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자주 못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좀 삼저씨 사랑해주면 또 김트리 TV도 열심히 하겠죠, 그죠? 아, 이 채널이 성장하는 걸 옆에서 같이 지켜보니까. 아, 알죠. 지금 아, 봐주시는 분들 진짜 리얼 찐가족이지.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야, 저도 48분에. 대신 옆에서 감사드립니다. 하비님 힘내세요. 아, 우리 급조조. 우리 급조조 배지 달고 있지, 지금. 배지 달고 있어요. 배지 달고 있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이거 마지막 6단계 배지 대박인데, 진짜. 여러분, 이 배지 제가 다 디자인 한 거예요, 여러분. 포토샵으로다가. 야, 하비님이 직접 만드신 배지예요, 이거. 아니야, 08이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저한테 한 사람 한 사람 큰 사람인데. 덕분에, 이따 좋게 잘 수 있겠네요. 저희도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멤버십 서비스가 생겨서 일단 구독자를 가려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보고 뭐 그냥 뭐 딱히 상관없을 것 같으면 구독자 숫자도 그냥 평소처럼 공개해놓을 거야. 어, 윤건이도 700명대부터 봤구나. 오. 루치는 이따 좋게 잘 수 있겠다고? 자, 이제 김태희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슬슬 팔이 아팠어. 적절한 타이밍. 자. 아, 저도 조금만 컸으면 멤버십 서비스 할 텐데. 자, 아마다님, 아마다님 솔로 방송입니다. 자, 아마다님 솔로 방송입니다. 자, 오디오가 너무 많이 비어가지고요. 아, 오디오가. 아니, 거리가 있으니까 어. 자막이 안 보여가지고. 아니, 채팅이 아, 자막이 되는군요, 지금. 아, 이제. 지금 정신력이 많이 지금 떨어졌네, 지금. 아. 자, 아마다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자기소개요? 네. 네, 저는 삼저씨에서 세 번째 삼저씨를 맡고 있는 아마다입니다. 3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삼저씨 중에 3위. 카트에서는 꼴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하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상대, 우리 아마다님. 자,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제가 1저씨고요. 제가 1저씨인 거고, 우리 김크리님이 2저씨인 거고, 여기 우리 아마다님이 3저씨가 되는 거예요. 3저씨 콘텐츠를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한번 올릴 것을 한번 약속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3단계 별빛이 하이네켄 로고처럼 생겼네요. 아, 3단계 별빛이. 표절은 아닙니다, 여러분. 표절은 아니고, 최대한 다양한 색감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자, 윤건님, 전공원인가 있습니다. 자, 윤건님 잘 가요. 얼른 푹 자고 좋은 주말 보냅시다. 자, 일요일날 우리 7시에 편의점 실밖으로 들어오시고, 야, 10분 있으면 벌써 1시네. 야, 1시가 다 돼가는데 12명이 계속 봐주고 있어. 모기. 야, 정말. 모기가 어딨어. 어휴, 모기. 잡았다. 나이스 캐치. 3조씨 중에 1장은 하빈님. 나이가 많다라는 거잖아, 그죠? 자, 루치 잘 자고, 일요일날 편의점에서 만나요. 잘 자요, 루치님. 자, 화면이 곧 기다리세요. 저도 곧 멤버십 슈퍼 배치 달고 실방에 참전하겠습니다. 내일은 하트라이더 안 해요. 다음주에 아이템 전화. 자, 여러분, 다음주에 하나 그거 할게요, 저희. 다음주에 아이템전. 우리 삼저씨한테 아이템전 도전하실 분들 들어오시고, 삼저씨와 같은 편 먹을 분 한 명 또 뽑을 거니까, 카페에 신청해주세요. 아시겠죠? 뭐 6단계는 캡틴 아메리카. 와,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라고. 약간 맞아. 그런 느낌이죠. 내일은 쉽니다. 내일은 여러분 드레이크 영상 올라가고요. 우리 폭풍이가 찍은 드레이크 영상 하나 올라가고, 그리고 일요일날은 내가 편의점 방송, 편의점 털기 방송 가고, 다음주는 원바로 방송 그대로 하고, 삼저씨를 이겨라 콘텐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템전 삼저씨를 이겨라. 제가 카페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네. 자, 네, 슬슬 다들 이제 주무시러 가나 봐요. 그러네. 이제 다들 자러 간다. 이제 자야지. 그렇죠.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자러 갑니다. 네, 그래, 이제 우리는 이제 아저씨 토크 하다가 이제 슬슬 들어가야지. 마지막에 있는 배지 얼마인 거 몰라. 나 그냥 만들어 만났지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캡틴에서 소뚜껑 생각난다고? 아, 이제 슬슬 이제 다들 이제 자러 간다. 그러니까 마무리해야겠어. 우리 08이 저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쩌다가 3저씨 방송에 탄청했는데 한 명씩 소감 들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마다님 먼저. 아마님 먼저. 꼴등은 질 겁니다. 여러분 꼴등은 여기 거니까 넘보지 마시고. 꼴등은 질 겁니다. 네, 그러면 짧고 굵은 소감.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트리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자, 아이템전은 자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자신 있습니다. 김트리 TV. 네, 김트리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랑도 이렇게 소통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들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자주 이렇게 봐주시고, 저는 일요일 방송 때 뵙고, 우리 삼전씨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 굿밤 되세요. 잘 자요. 아, 진짜 꿀보이스네. 김트리님한테만 미사일 날리겠대. 들어와. 굿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